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듯이 내 아기도 자신만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들이 젖을 빠는 모습도 제각각이에요. 내 아기가 수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발견한다면 부모는 아기의 행동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총 7가지의 수유 스타일을 알려드릴 건데 내 아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발견해 보세요. 단 한 가지 스타일일 수도 있고 두세 가지가 복합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처음 젖을 물기 시작할 때 스타일과 먹는 동안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맛을 즐기는 아기. 아기가 젖빨기를 무척 좋아하나요? 입맛을 다시며 부드럽게 다가와 젖을 무나요? 천천히 젖을 빨아서 입안 가득 모유를 모아 삼키고 잠시 멈추어 맛을 음미하다가 다시 천천히 젖을 빨면서 편안한 자세로 즐기고 있다면 맛을 즐기는 아기입니다. 이런 아기에게 빨리 먹으라고 서두르면 짜증을 내요. 아기는 이 모유의 단맛을 느끼면서 즐기고 있는데 엄마는 다 먹었나 보다 하고 젖을 툭 빼버리면 아기가 화를 냅니다. 엄마는 종종 아기가 젖을 설렁설렁 빨고 열심히 먹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먹을 때 짓는 표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엄청 행복해 보일걸요? 단점은 수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수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 엄마가 아기가 먹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세요. 흥분하고 급한 아기. 아기가 젖을 물리기 전부터 가슴만 보고도 마구 흥분하나요? 젖을 물리고 나서도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유두가 자주 빠지고 그럴 때마다 울고 다시 젖을 물리려고 해도 너무 흥분해 있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우리 아기는 흥분하고 급한 아기입니다. 흥분한 상태로는 젖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는 인내심을 갖고 아기가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기가 심하게 울 때 젖을 물리면 너무 흥분하기 때문에 진정시키기가 어려워요. 엄마는 아기가 조금 배고플 때를 탁 캐치해서 젖을 물리세요. 아기가 덜 흥분한 상태에서 젖을 물리면 잘 먹습니다. 수유텀을 조금 당겨야겠죠? 이렇듯 젖 물리는 타이밍을 잘 잡으면 아기가 덜 흥분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칠게 먹는 아기. 아무리 젖을 잘 물려도 아기가 엄마의 유두를 씹듯이 거칠게 빨아서 상처를 내나요? 아기가 열심히 먹기는 하지만 10분, 20분 동안 이빨로 씹듯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면 우리 아기는 거칠게 먹는 아기예요. 엄마의 유두는 항상 붉게 쓸려 있거나 종종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기들은 거칠게 먹긴 해도 매우 잘 먹기 때문에 엄마가 자신의 유두 상처를 잘 관리해 주세요. 아기의 체중이 성장하면서 입도 함께 자라고 커지기 때문에 아기의 입이 커지면 더 이상 유두 상처가 나지 않을 거예요. 젖을 다 물린 후에는 모유를 조금 짜서 유두의 쓰라린 부분에 바르세요. 다우라이 실버컵을 착용하고 산모 전용 브레이지어를 하세요. 모유가 상처 회복을 돕고 은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쓰라린 고통이 덜어질 거예요. 흥미가 없고 느린 아기. 젖을 물려고 하면 느리게 반응하고 유두를 입에 넣어주어도 빨지 않고 가만히 있나요? 출생 직후부터 약 일주일간 젖을 빠는데 별 흥미가 없고 젖을 물리려 해도 잘 빨지 않는 아기라면 흥미가 없고 느린 아기예요. 아기가 먹으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아기에 비해서 적은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강제로 먹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다행히도 아기는 이러한 느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진 않아요. 첫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좋아질 것이고 조금씩 먹는 준비를 시작하고 먹는 양도 점차 늘려갈 거예요. 강제로 먹였다가는 느린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아기가 젖을 빨고자 할 때마다 젖을 빨리는 동시에 아기가 너무 오랫동안 젖을 빨지 않는다면 3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아기를 깨워서 젖을 물리세요. 그러나 강요하는 재촉은 절대 금물이에요. 먹잠을 반복하는 아기. 아기가 먹다가 자꾸만 잠이 드나요? 몇 분 동안 젖을 빨다가 문체로 쉬고 쉬다가 잠이 드나요? 오래 자지 못하고 30분 이내로 깨서 다시 젖을 먹으려 하지만 금세 잠들어 버린다면 먹잠을 반복하는 아기입니다. 아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잠을 깨워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수유 시간이 엄청 길게 걸려요. 아기가 30분 이내로 먹다 자다를 반복하니까 엄마가 너무 지치죠. 그런데 자기의 수유 양은 다 채워서 먹는 아기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고 느린 아기와는 달라요. 이런 아기는 잠을 푹 자야 먹을 때 덜 자요. 첫 시작은 잘 먹여서 푹 재워주세요. 유축모유나 분유를 양껏 먹인 다음 푹 재우세요.
꿀잠을 자고 일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잘 빨고 잠이 들더라도 깨우기가 쉬워요. 두세 번 깨워 먹이면 배부르게 먹일 수 있어요. 먹인 후에는 항상 잘 재우기를 반복하세요. 그렇게 해야 먹잠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부모의 인내심이 매우 필요한 아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표현하는 아기. 아기가 젖을 잘 먹다가 불편한데 짜증을 내나요? 먹는 중간중간 짜증 섞인 소리를 내지만 여전히 잘 먹는다면 조금만 불편해도 표현하는 아기예요. 젖 사출 반사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모유가 많이 나오고 사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조금 적게 나와요. 아기는 모유가 많이 나올 때, 모유가 적게 나올 때를 다 알고 엄마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잘 빨다가 또 잘 먹고 또 빨다가 이런 소리를 낸다면 등이나 엉덩이를 토닥토닥하면서 잘 안 나와? 아이고 많이 나왔어? 괜찮아. 좀 더 먹으면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기는 성장하면서 엄마의 젖 사출 반사의 흐름은 원래 이런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짜증내지 않을 거예요. 미각이 매우 예민한 아기. 대부분의 아기들은 엄마의 다양한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맛을 만들어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각이 아주 예민한 아기들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평소에는 젖을 잘 먹다가 엄마가 어제 강한 향신료나 마늘, 고추가 아주 조금 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모유 먹기를 거절해요. 엄마가 식사를 한 후 약 2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아기가 수유를 거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우리 아기가 미각이 매우 예민한 아기임을 확신한다면 엄마의 식단에서 그런 음식들은 제외하세요. 우리 아기가 수유를 단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엄마가 먹은 음식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의 식단에서 모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다 빼버리면 안 돼요. 아기는 생후 두 달간 장 속에 가스 때문에 좀 힘들어하면서 몸을 비틀 수 있어요. 방귀를 끼고 나서 아기가 젖을 잘 빨고 트름을 한 후에 다시 아기가 젖을 잘 빤다면 우리 아기는 미각이 예민한 아기는 아닙니다. 수유 스타일로 아기를 절대 판단하지는 마세요. 내 아기가 어떤 수유 스타일인지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잘 먹이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계속 해보시면 아기가 좀 더 좋은 수유 스타일로 변화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